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열왕기상 5절 8장 솔로몬 왕이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거래.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아마 매우 아름답게 지으겠어. 결설. 왕 히림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하나님 집에 위한 좋은 나무들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히림 왕에게 성전에 좋은 나무를 부탁했어요. 히림 왕에게 가장 좋은 나무를 솔로몬한테 주는 대신 솔로몬은 그 3명 많은 사람들이 히름 왕에 보내서 나무를 자르도록 하셨어요. 솔로몬 산에서 동령 깎은 사람들 8만 동령이 깎는 돌이 옮겨서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성전을 지키기 기준자는 동령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어요. 솔로몬은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운 돌을 깎으록 지붕을 만들어 산들을 줄여 돌을 다듬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금과 돈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성전 안쪽에 그물을 긁어가지고 물단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사업은 천을 가지고 오랬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모았어요. 그동안 사용했던 사전 과물랑 목건들도 옮겨있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제막 마치자 하나님은 구름의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아득 커졌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두에게 모이게 했어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언제나 저희에게 함께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기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먹이실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왕에 하나님이 벌이 내실 거예요. 앞으로 먹는 뿌나 빚을 이들이 내지 않게 될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아무 먹는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 먹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 함께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해요. 하지만 하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인은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라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왕에게 말씀했어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왕비에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는 물었어요. 요단 동쪽에 조그마한 그들이 지나니까 그곳을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먹고 살죠?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린 시내가에 먹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엘리야 음식을 보냈었어요. 까마귀가 음식 종류 빵과 고기를 가져주었어요. 엘리야는 그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감사를 들었어요. 또 읽어주었을게요.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 열야기상 17장. 열야기상 17장.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그린 시냇물이 다 말라 버렸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이 먹은 약이 부족했어요. 곡식이 자라기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이거리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르반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한 가브리들이 도발을 줄 거다. 엘리야는 스스로 반으로 엘리야 성문을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땔감에 죽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다가서 말했어요. 다시 물좀 주겠어요. 그 뭐가 말했어요. 가지라고 할때 엘리야는 또 말했어요. 빵좀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엘리야는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 항아리에 우리 간호 강호 한 번에 미끄러밖에 없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먼저 빵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과 아들은 먹이까지 준비했어요. 하느님께 이 땅에 비가 내리지까지 그 항아리를 밀가루가 걸고 떨어지지 않을 거이고 병과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를 말한 대로 했어요. 이후에 엘리라는 여자가 그의 아들을 만나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통해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엘리야가 분산한 음식을 먹게 해준 감사했어요. 엘리야는 여자 중 먹게 되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를 위해 만든 방. 제발 이 길로 지나가실 때는 꼭 저희 집을 들으셔야 같이 식사를 해주세요. 엘리야는 수납으로 갔었어요. 수납을 사인 여인과 엘리야에게 붙였어요. 엘리야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싶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었어요. 수납 여자가 남편은 엘리야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어 없어요. 하지만 그대는 하나님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는 엘리야 식사를 초대했죠. 덕후구나.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부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았어요. 엘리야는 저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깜짝 놀란 일을 만들었어요.
남자는 이쪽으로 부탁해서 엘리사는 버팀버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수남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엘리사를 위했어요. 이곳은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사는 방을 보자 빙그리 웃음이 나왔어요. 방이 잠 준비 곳이었어요. 자리 위에 방 안에 좋은 물건들이 주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자랑스러웠어요. 수남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몸을 돕고 그것도 자랑스러웠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